안녕하세요. 조현승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골프의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빠르게 제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임팩트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지점에서 뭐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치지 않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공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빠르게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스윙을 할때 몸이 리딩하면서 잘 내려왔어요. 자, 여기까지 잘 내려왔으니까 팔을 릴리스하면서 이렇게 임팩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시고요. 자, 몸이 리딩하면서 잘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임팩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차이일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요. 자,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리딩하면서 잘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팔을 돌려서 공을 치는 방식. 뭐 손목이 꺾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팔로 이렇게 돌리면서 임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많은 분이 이첫 번째 방법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 임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자,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방식이 이렇게 진행된 것과 대조를 해서 여기서는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등을 비틀면서 조금 아래로 보는 이 동작만 들어갑니다. 팔은 가만히 있는 거죠. 팔이 가만히 있으니까 허리를 돌려야지 임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허리가 돌려서 임팩트가 일어나는 동안에 이 손은 점진적으로 비틀면서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허리를 돌릴 때 손등을 아래로 비틀면서 내리면 이렇게 임팩이 일어나겠죠. 자, 핸드포워드 임팩이 일어나죠. 자, 그렇게 되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아까는 이렇게 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치면서, 그렇죠? 허리를 돌릴 수밖에 없고요. 자, 팔은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손등만 비틀어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 자, 이 지점에서, 그렇죠? 전자는 이렇게 돌려야지 공이 맞았는데 허리가 그렇게 돌 이유가 별로 없고요, 사실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허리가 돌려서 클럽 페이스가 공에 맞는 동안에 이 손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이 하는 역할은, 팔이 하는 역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진행을 하지 않고 공을 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작이 결국에 허리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비틀면서 약간 아래로 가는 이 동작. 이 동작이 허리를 돌려서 클럽 페이스가 공에 맞는 순간까지 점진적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임팩을 하느냐, 아니면 전자처럼 이렇게 임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린 이 임팩트 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다운스윙 때 레깅을 만들었던 것을 계속해서 바디스윙으로 임팩트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진정한 어떤 다운스윙과 임팩트 포워드스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짝 드리면서 공을 치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팔은 가만히 놔두고 비틀면서 내리기만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허리를 돌리는 동안에 팔은, 손은, 왼쪽 손등은 이렇게 돌려서 비틀어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는 것을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도 돼요. 여기서, 그쵸? 이렇게. 이 동작만 끊어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내가 습관이 들도록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풀스윙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렇죠?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죠? 네, 자, 임팩트 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팔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팔은 가만히 놔두시고 그냥 손등만 살짝 비틀면서 임팩 일어나는 동안에 몸이 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는 건 맞지만 그것이 손으로 돌려서 도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돌기 때문에 돌도록 하시고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도록 손등은 살짝 점진적으로 비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핸드 포워드 임팩이 나오면서 허리도 잘 돌아가면서 좋은 임팩트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